프랑스 업체 르노에 인수된 스포츠카 제작회사 알핀 엘파인이 오는 13일 현지 시간까지 열리는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앞서 컨셉트카로 선보인 비전 쇼카의 양산 모델을 선보였다. 알핀 A110라 불리는 신차는 과거 1970년대 초대 WRC 챔피언부터 시작해 유럽 경주에서 화려한 성적을 기록한 경주차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윤 부동 리더십 스포츠카로서 경쟁 모델은 알파로메오 4시와 포르쉐 카이맨이 꼽힌다. 알핀 A110의 제원은 전장 4178mm, 전폭 1798mm, 전고 1252mm로 차체 무게는 1080kg에 불과하며 앞뒤 무게 배분을 44:56으로 맞췄다. 외부 라이트의 광원은 모두 LED 타입을 장착했으며 외장 페인트는 블랙, 화이트, 알핀 블루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실내에는 고급 소재인 카본, 알루미늄, 가죽 등을 채택했다. 파워 유닛은 1. 헐 L4기통 터보차저 페트롤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2. 62kg, M을 발휘한다. 여기에 패들 시프트로 작동 가능한 독일 게트락게 트랙의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맞물리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4.5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약 250km/h다. 운전 스타일에 따라 노멀, 스포트, 트랙 등 세 가지 운전 모드로 엔진과 변속기 반응 정도뿐 아니라 스티어링 휠 감각과 대기 사운드, 승차감을 바꿀 수 있다. 알핀 A110은 회사 설립 연도를 기념해 1955대만 한정 생산될 예정이며 프리미어 에디션 모델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은 58,500유로 약 7,110만 원이다. 사진, 제네바 김경수 기자 KKS@ENCARMAGAZIN2.com